자, 교재 116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116쪽부터 14번부터 교재 116쪽 14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관리 주체는 입주자, 사용자, 사용료를 대행하죠? 그죠? 대행하죠. 관리 주체에서는 옳지 않은 사용료가 그럼 어떤 거냐? 그 얘기겠죠? 자, 이 중에 사용료 아닌 것.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그죠? 어떤 거예요? 대행하지 않는 것. 사용료 대행 답변은.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 네. 네, 세 가지겠죠? 하나, 둘, 니은, 디귿, 리을이겠죠. 얘네는 따로 부과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4번.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관리비 세부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 잘 시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가져봤어요. 세부 내역. 여러분도 한번 보셔야 될 건데. 자, 보시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만.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일반 관리비로 분류한다. 승강기 이용 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는 유지비에 포함한다. 난방, 요거는 한번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난방비는 난방 급탕 원가에 급탕비를 뺀 금액이다. 요 지문 잘 보세요. 나중에 문제도 나옵니다. 난방비 다시 봅니다. 난방은 급탕은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거다. 이 지문 좀 나와요. 그 다음에 급탕비는 급탕 외에는 유류대 용수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는 점검 맞죠? 그 다음에 재난 맞죠? 맞는 지문이죠. 자, 2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전기료죠, 전기료. 네, 요 지문서 한번 보세요. 얘 같은 거 헷갈리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요거는 예, 문 계산식으로 한번 나와요, 여러분들. 자, 승강기 유지비는 전기료에 포함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16번 문제, 위탁 운영입니다. 공동시설, 위탁 운영 어떻게 하라고요? 위탁 운영. 입주자 대표의 의결 10분의 1 동의. 그죠? 그 다음에 이의 위탁이 개방할 때는 어떻게? 관리 규약에 정한 비율로 해서 하라고 그죠? 기본적으로 이거 가져가셔야죠. 자, 보시면, 이 지문 그대로 다 가져온 거예요. 지문 그대로 한번 볼게요. 이걸 생각하셔 보는 거죠. 관리 주체는 입주자들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관리 주체는 입주자의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주민 공동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죠. 할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위탁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받아야죠. 어떻게? 제안을 해야지. 누가?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입주자 대표 의결하고 10분의 1이 동의가 나와야죠. 그죠? 이 동의가 나와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위탁. 그리고 이 위탁 돈은 따로 관리비와 따로 분류해서 부과하는 거죠. 여기는 헬스 트레이너가 있을 거고요. 그죠? 기본에 헬스 트레이너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무적 문제 되는 게 이제 근로계약서가 문제 돼요. 1년 넘으면 퇴직금 줘야 되죠. 아주 복잡합니다, 실제적으로. 트레이너 온 거는 좋아요. 근데 실무 가면 이분 1년 넘으면 퇴직금도 줘야 돼요. 연차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DM은 지문이 또 나와요. 일단 요거지. 의결하고 10분의 1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허용할 때까지 이제 지문 또 봐야 됩니다. 자, 요거 보시죠.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입주자 대표 의결, 그래서 10분의 1 하고, 뭐요? 그 다음에 요거. 관리 규약을 정하는 비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하나 더 있죠. 여기 질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옆에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이용할 때는, 그죠? 그 머릿속으로, 아, 이게 이렇게 전개되는 거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표결 나와야 되고, 10분의 1의 의견이 나와서 과반수 동의 받고, 그러나 외부 단지도 그런 경우에서, 왜 그러냐면, 이걸 유지 운영하려면 트레이너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흘에 100명이 내는 거 하고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돈 내는 것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 있죠? 단지 세대 구분형? 그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단지에 있지만 구분 소유권 아니지만 그분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그죠? 곳곳 연결하시면 돼요. 크게. 자, 예치금. 예치금은 누가 나와요? 사업주체 나와야죠, 무조건. 예치금은 사업주체. 바로 나오죠. 사업주체는 누가? 입주자가 어떻게 할 때? 가반수 할 때, 그죠? 뭐, 관리규약 개정하면서, 그죠?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놀이, 저기, 유치원까지. 그죠? 같이 가져야 돼. 자,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체결할 관리계약을 증사할 수 있다. 공용 부분에 관해서. 그게 뭐예요? 관리비 예치금이죠. 그죠? 관리비 예치금이죠. 그 다음에 관리 규약하고 어린이 집까지 관리처죠. 여기 보세요. 입주할 때 네 가지죠. 입주할 때 뭐 전체 입주, 동별 입주, 그 다음에 방법 하세요. 위탁을 할 때인지 입주 대표 선정하는 그 얘기죠. 관리 방법 하라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굽니다 라고 자기 소개하고 공개를 하죠. 요거까지 보내드려야죠. 자, 사업계획 예산하면 뭐예요? 1년이죠. 1개월 딱 나와야죠. 누가? 관리주체가 입주 대표에 승인받는 사항이죠. 그랬을 때 용어를 쓰세요.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원안이에요.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아셔야 돼요. 자, 의무단지예요. 의무관리 대상은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개시 몇 개월? 1개월 전까지 승인받아야 되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추경할 때. 나는 100원이라고 예산 세워놨는데 어느 항목이 100원이 넘는 경우 있죠. 그죠? 그때 추경,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승인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사업 주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데에는 지체 없이, 그죠? 수립하여 입주 대표회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뭐,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사업 주체로부터 회계연도까지 수립할 승인을 한다. 다음 연도 뭐까지 몇 개월 미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아, 똑같은 이런 질문이 있네요. 똑같이 나왔네요. 3개월이네요. 그죠? 3개월이죠? 그 다음에 매년도 사업주체를 1개월 안에 제출해야, 2개월이죠? 2개월. 실적은. 그죠? 1, 2, 3을 딱 알아야죠. 1, 2, 3. 1, 3, 2. 여기 잠깐 중복된 게 있네요.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 빠졌어야 됐네. 그죠? 자.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에 대한 용어를 쓰시오. 회계감사.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죠. 무조건. 300세대 이상입니다. 의무관리가 아닙니다. 의무관리는 150세도 승각이 있어서 의무관리죠. 그러니까 반드시 300세대예요. 300세대 이상인 관리주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따라 감사인에게 받아야 되며 받지 않기로 하겠다. 3분의 2 동의 받을 때는 어떻게? 그러지 않냐. 그리고 언제 안 해? 몇 개월 이내 안 해? 9개월 이내에 무조건 받아야 되죠. 그렇죠. 9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질문 또 하나 나옵니다. 이거. 감사 결과를 이거요. 감사인은 이게 개정된 거예요.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개정된 거. 감사인은 우리와 상관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이게 지금 질문이 바뀌었어요. 이 질문도 아마 나오면 모르시면 틀려요. 개정된 상황이에요. 감사인이에요. 회계 완료 후 1개월 안에 시장은 우리와 상관없이 감사인이 외부 감사인이 제출해야 돼요. 지금은. 이해하시죠? 요 질문까지 요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요 질문을 따로 놓은 거예요. 요 질문 지금 교재에는 없어요. 이 질문이 개정된 상황이라. 네. 150세대 기본. 내년. 아, 개정은 안 됐지. 적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으로는 바뀌어 있어요. 감사인 스스로 하라고 돼 있는데 적용은 언제냐? 내년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계 감사인한테 얘기했어요. 제출하라고 했더니 알아봤더니 내년이야. 네. 감사인은 요거 지문도 나옵니다. 없었어요. 그전에는.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하세요. 자, 감사에 관한 가로 안에 용어를 쓰시오.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 관리체 매 종료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 네 가지를 해야죠. 뭐 재무 상태표 운영 성과표 아까 결손금 처리 계산서까지
아까 요거 빠졌었어요, 우리가? 근데 주석은 잘 알잖아. 저 이게 얘기 나오면 자꾸 주석궁이 생각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거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요거 결성은 처리. 근데 얘는 지문 안 되게 가로등이 안 나오겠죠, 그죠? 얘둘 중에 나오죠. 근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지금. 요거는 없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요거가 기출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 9개월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9개월 이내. 자, 다섯 가지 더 가야죠. 자, 회계 작성 보고하는 숫자 쓰시면 뭐 5 나오겠네, 그죠? 월별 나오고. 그렇지 않을까요? 뭐 나올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에 대해서 뭐로 작성해야죠?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서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전자문서로 할수 있다. 이게 얘기잖아요, 그죠? 딱 나오는 게 그거지 뭐.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제 눈에 딱딱 보이죠,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자, 월별 5년.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할수 있다. 까지. 공개죠, 공개. 가로 안에 쓰세요. 의무. 입주자 대표는요, 사업 체결한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아니죠. 왜? 두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선정하는 사람 두 사람이니까. 관리 주체에서 선정하는 게 있고,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즉시로 1개월 안에, 어디다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다가 올리라는 거죠. 그 계약서를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개인 사생활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사생활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삭제, 전화번호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삭제하고,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마크 쳐요, 마크. 쳐서 올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다 올립니다, 원본은. 현장에서는. 원본을. 일곱 장이잖아요, 계약서가. 일곱 장다 올려요, 그대로. 다볼수 있게끔. 그렇게 아파트는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자체를 파일로 다 올려요. 다. 여러분. 자, 23번. 요거 됐죠? 자, 비목. 세부 비용 용어를 쓰셔. 참 여기 좀 난해합니다. 자, 보시오. 일청, 용서, 뭐, 지, 막, 하게 오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뭘까요? 승강기 유지비. 그 다음에 지능 유지설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또 하나. 그렇죠. 위탁 관리 수수료. 이게 임대하고 틀리다 그랬죠? 얘가. 그죠? 임대하고 틀리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위탁 관리 수수료는 거기 위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저기 사업 주체에서 하나 해버리고 그쪽에서 계약해버리니까, 그죠? 위탁을 하지만 사업 주체에서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탁 관리 수수료가 나오죠. 그다음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세 가지. 보험료, 선거 관리 경비, 입주자 대표 운영비. 그죠? 그세 가지. 결국은 네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가지. 자, 그죠? 네 가지. 자, 납부대행 세부적인 내역이다. 용어를 쓰세요. 지금 나오네, 이거. 가수 전남면 선생 얼굴 이뻐. 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지역난방, 정화조, 그 다음에 보험료, 선거관리, 뭐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또. 생활. 제가 이거는 만든 거예요. 요거지, 요거는 아마 이제 평균, 요거는 어려워요. 그죠? 생활 표기. 이게 RF 카드로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거의, RF 카드 다 찍는 거라, 지금 생활 표기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운영비, 선관리 운영비, 요거, 가수 전난정 선생 입봉, 두 문자 암기, 우리 기본서에 보면 그거 나오죠?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25번. 공개 내역 방법 설명에서 네모 안에 용어를 쓰세요. 1개월이겠지. 뭐, 그쵸? 뭐, 볼까요? 관리비 등을 입주자에게 부과한 관리 주체예요. 관리비 예치금까지 먼저 썼다가 한달 후에 부과하죠? 그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관리비 예치금까지 먼저 썼다가 한달 후에 부과한다 이거죠. 관리 주체는 그 관리비 등은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쭉 등은 다음 달 언제까지?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어디다 공개해야 되죠?
말일까지죠. 말일까지. 근데 한 23, 5일 전에 나가요. 고지서가. 그리고 그거를 말일까지 공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다가 아까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까지 올려야 돼요. 전산상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고지서에다가 이거 다 공개 다 해버립니다. 이걸 공문으로 만들지 말고 고지서에다가 내역들 다 올려져요. 예, 네, 다. 그 이거를 안 해도 되죠. 홈페이지에다가 안 해줘도 되죠. 실무적으로는 그래요. 그 내역서 안에다가 고지서 안에다가 일반 관리비 얼마 뭐 세부적으로 다 올려져요. 실무적으로 그래. 매달 올리기가 매달 그거를 저기 게시판에 올리기가 부담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사실은 고지서에다 집어넣자고. 그래서 고지서에다 세부적인 저기 관리의 수입, 관리의 비용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 다 보라고. 그러고 나서 여기 빠지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빠지죠. 거기서 게시 안 하죠. 거기 다 보내고 개별 통지했으니까 그걸 끝이죠. 다만 여기다가 올리죠.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올리죠. 이게 실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세요. 선배들이 이렇게 하고 계셔서. 자, 여기서 해결 관리는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 더 있나요? 입주자 주민, 아 여기 나오네요. 허용. 공동시설입니다. 공동 허용시설. 자, 보세요. 자, 관리 주체는 입주자 똑같죠. 방해하지 않는데 허용할 수 있는데 누구의 비율에 의결하고 10분의 1이죠. 그죠? 하고 이제 하자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121페이지 하자. 하자에서는 암기할 게 많아요. 암기할 거.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본서 교재 보면서 동영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교재 121페이지 하자 보수 이행 의무자. 공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사업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계약서에 의해서 증권을 받고 이제 공사 진행이 되죠. 그럼 공사 끝나면 돈을 집행하죠. 그때 뭐냐? 하자 보증금을 받습니다. 하자 보증금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받아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청구를 하죠. 근데 대부분 와서 하죠. 왜냐면 아파트에 관계된 분들이 계속 그 일을 아파트에 연관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때문에서도 하죠. 그러나 그래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절차를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의무 이행자 누구고 청구권자 누구고 이런 것들을 쪼개죠. 그럼 하자는 어떻게 생기느냐 먼저 볼게요. 하자를 요거 보고 하자는 이런 거예요. 시설별로 하자가 있고요. 굉장히 큰 거 내력 구조 보고에서 하자가 두 가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시설 공사별로 하자가 나눠지면 이런 얘기예요. 공사상으로 잘못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치마,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기타 등등 결선 불량, 고사, 나무 죽은 거, 입상 불량 이런 거 발생했을 때 하자가 되죠. 또 하나는 시설물의 안전, 기능, 미관상으로 결함이 생겼을 때도 하자라는 겁니다. 이때 하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하자입니다 인정해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제 사안이 틀려죠.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결선 불량이 요번에 우리 내 친구 단지에 생겼어요. 난리 났습니다. LH에서 공사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실외기 에어컨의 결선이 약해요. 자꾸 떨어져요. 전세대 그래요. 전세대가. 설계 잘못한 거죠. 하자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수하는데 5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하자가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대 그래요. 켜면 떨어져. 전체가 떨어지는 거야. 쟤 안 켜면 괜찮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자 처리.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내력 구조부에서 하자. 아까 시설별로 하자. 내력 구조부에서 하자. 내력 구조부는 여기 안 나오나요? 여기 나오죠. 내력 구조부란 거는 이거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그죠? 아시죠?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이것이 구조부고 기타는 아니다.
요것이 하자로 이제 판정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생기면 이제 하자가 되는 거죠. 다시 원전을 보면 자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하자가 생겼을 때 이제 의무자가 생기죠. 그래서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재하고 조금 틀린 거예요. 요거 5번 사항이 들어갔어요. 자 이때 의무 이행자는 누구냐? 의무 이행자 첫 번째로 주택법에서 사업 주체가 나옵니다. 우리 얘기했죠? 대지조성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전에.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한 건축주 기준은 30세 되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 개축, 대수선 행위허가 쪽에서 그죠? 공동주택 공유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체죠. 아니죠. 해당동이잖아. 기본이라 그랬잖아. 해당동. 해당동의 3분의 2라 그랬잖아요. 기본인. 용도 변경은 뭐예요? 당해동. 전체죠, 전체. 용도 변경은 전체고 나머지는 해당동이라 그랬잖아요. 예외 사항이 그렇잖아요. 그죠? 얘는 전체 3분의 2가 나와야 되죠, 바로. 그다음에 얘는 공동주택법에서 한 거. 얘는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시공한 자.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 나오는 거죠. 리모델링 한자. 그리고 또 하나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자 중에서 분양되기 전까지 임차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이 사람은 져요. 이 다섯 명 요게 여러분 교재 없어요. 요거 체크를 한번 하십시오. 요 문제도 한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미리 말씀드릴게. 모의고사 때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 때 미리 말씀드렸어요. 모의고사 때 나옵니다. 지금 그거 문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자, 요거.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이 사람이 집을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가 생기죠. 그러면서 준공 나면서 증권을 다 제출했겠죠. 그죠? 하자 증권을 다 제출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무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권의 사업 주체, 건축주,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자, 그 다음에 시공자. 리모델링 시공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 이 사람들은 뭐다? 의무이행자다. 그러면 기산일이 뭐냐? 그럼 언제부터 하자로 볼 거냐? 그거죠? 자, 전유부분이 있을 거고 공유부분이 있습니다. 전유부분은 세대에서 이제 하자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공유부분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전유 부분을 보면 그 기준은 법에서 정해놨어요.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정해놨어요. 언제부터 하자라는 거를. 자 입주자 그 다음에 임차인 요게 공공주택에 사는 임차인 이분들이 하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언제 기산일 인도 받은 날부터 내가 들어가는 날 기 분출 받은 날부터 뭐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때부터 하자라는 거고 공용 부분은 뭐냐 사용검사일 받은 날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그때부터 아까 두 가지 시설 공사별로 하자 전체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 그런 거 발생됐을 때 이분들한테 당신들이 이제 의무를 져라 이런 이야기죠. 이 다섯 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더 확증하기 위해서 공결해 버립니다. 이것도 바뀌었죠. 오래 바뀐 건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이걸 공개합니다. 어떻게? 자 사업 주체가 우리 관리사무소장 관리 주체에게 인계했을 때 봤죠? 봤죠? 그랬을 때 30일 안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다 올려버려요. 그냥 증명이 되는 거죠. 날짜가 언제 다 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주체가 주택인도증서죠. 그게 이것도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주관시 주택인도증서 주택인도증서를 공공임대 임차인에게 줄 때 그때는 사업주체가 그냥 올려야 돼요. 이건 임대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개입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미분양된 게 있어요. 미분양된 거 그런 거는 관리주체에 줄 때도 15일 안에 주고 관리사무소에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합법적으로 올려서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주택인도증서를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추가로 된 거야. 이걸 기산점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 여기 같은 경우는 30일, 이제 15일 이제 주간식으로 나오겠지.
그죠? 30일, 30일, 15일 나오겠죠. 미분양은 15일, 기타는 30일 나오겠죠. 인도하는 날, 사용검사일, 인계하는 날, 누구 임차인까지예요. 전에 임차인에 대한 저게 그 어떤 뭐라 그래요? 주권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이 좀 그렇고 임차인에 대한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임차인에 대해서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자, 청구권자. 자, 그러면 의무자는 누구라고 이제 다섯 명 나왔죠? 그러면 누군가 청구를 해야 되죠. 그때 이제 나오겠죠. 봐요. 입주자. 그죠? 그다음 임차인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다음 입주자 대표회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전유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 하자 등에 대한 대행하는 관리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 다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하자에 대해서 위임받은 사람, 대행하는 관리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관리 주체라면 틀리겠죠, 지문이? 그렇잖아요. 틀려요. 뭐예요? 하자 보수 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입주자 대표의 대행 관리 주체를 말한다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관리 주체면 다지.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 주체죠. 근데 요게 관련된 관리 주체 말씀드리는 거죠. 요 지문 넣기 참 어렵죠, 대신에. 그리고 관리단, 집합 건물에 있는 관리단, 그 다음에 임차인, 그죠? 임차인 대표회의도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그 임차인 등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의무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의무는 무슨 얘기야? 의무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라 이 얘기예요. 뭐 사업 주체는 아까 얘기한 다섯 명은 담보 책임 기간 안에 자기가 언제 그 담보 책임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민사상으로.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게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규제에. 공공임대주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 내부는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청구권은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은 이 사람도 다 있지만 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이 내부는 다 있는데 공공임대는 없다는 거예요. 청구권은 있지만 의무는 있지만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법에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뭐 내용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 규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법이 그렇습니다. 아, 이게 약자를 위한 법이어야 되는데 그죠? 네,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각 사업주체 난리 났습니다. 하자만 해줬다면 됐는데 손해배상까지 막 얘기하니까 이제 막 난리 난 거죠.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 더 뜨죠. 시장 군수가 뭐예요? 이분들이 청구권자가 청구를 했어. 그런데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시정명령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정명령 여러 가지 있겠죠? 인허가 사항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더 어려워진 거 사업주체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한은 좋아졌지만 실제 사업주체 점점 어려워진 거죠. 이게 지금 현실 스토리 이해하시죠? 네, 이거 머릿속에 딱 그리세요. 아, 요거는 빠지는구나. 다섯 명이 하는구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간이 나오겠죠. 기간. 그죠? 어떤 것들이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한 기간들이 나오겠죠. 아까 이건 보셨어요? 자, 2년짜리 하자가 있고 3년짜리 하자가 있고 5년짜리 하자가 있고 10년짜리 하자였어요. 이거는 두 문자로 봐야 돼, 볼 수밖에 없어요. 임의, 미장, 임의, 수장, 수도. 수장은 인테리어 얘기하신 거죠? 내부 인테리어, 도장, 가전제품, 옥내 가구공사, 타일공사, 석공사는 내부. 그 다음에 도배, 주방. 임의, 수도가 옥타석, 도주. 두 문자. 네. 보시고 3년은 너무 많아요. 외우지 마시고 5년짜리 지붕공사 그 다음에 방수공사 그 다음에 철근 들어가는 거 철근 콘크리트 철골 들어가는 거 대지주 조성에 필요한 공사들 그 다음에 조적공사 위장 뭐 벽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5년 그 다음에 10년짜리는 기초공사 지정공사 지반공사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두 문자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제 교재 보시면 기본 강의 보시면 거기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도 한번 볼 거예요. 이 부분. 요거는 이제 시설별로 이제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 그러면 2년, 3년, 5년, 10년에 대해서 하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 나오겠죠. 그건 뒤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력 구조 보여요. 아까 얘기했죠? 건축에 대한 중요한 내력, 중요 부분에 대한 주요 부분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뭐가 나요? 아까 우리 관리비에서 나오는 안전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진단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비용은 따로 부과하죠. 장기선 충당하고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죠? 연관시키면. 자, 하자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죠. 일부가 붕괴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이런데 이렇게 된 경우. 그다음에 구조상 비내력 철거가 구조죠. 비구 비내력 철거 그죠? 거기서 구조가 나오죠. 구조도 안전에 해치 초래한 경우 이거는. 거기 해치지 않는 범위지만 초래한 경우. 그 다음에 치마 기울였던 경우. 그런데 이럴 쓸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뭐예요? 하자고 완전 중대한 하자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럴 때는 뭐예요? 안전진단 의뢰를 하죠. 그때 우리 아파트 그렇게 됐다 그러면 비용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관리비로 안전진단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하자 기간에 있다 그러면 누가 돼요? 사업주자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이런 경우 생기는 경우 클렉 가가지고 뭐 누름 저기 같은 뭐 집안이 연약해 너무 이때는 이런 거 쓰는 거고 사업주자 개입되면 이건 하자 쪽이니까 이제 사업주자 당연히 내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고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야 이거는. 10년 다시 한번 10년 보면 얘죠. 얘하고 기초 지정 집안하고 주요 구조 외에 건축 주요 구조부에 내력 구조부 하자까지 10년이죠. 요거는 대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절차. 절차 이제 절차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상으로 풀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쉬워요. 근데 어렵다 그러는데 쉬워요. 전유 부분은 누구예요? 입주자 임차인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임차인도 내 집이잖아요. 그죠? 임차인도 전유 부분 누가요? 입주자와 임차인은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행을 하죠. 누구한테? 관리 주체에게. 여기 입주자 대표에 나오면 안 돼요. 지문상으로 입주자 대표가 나옵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 누가 한다? 관리 주체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하자에 연관되는 관리 주체가 나오죠. 그거죠. 공용 부분은 누가 한다?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입주자 대표 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 주체. 이거 나오네 금방. 그죠? 청구한 사람, 그 다음에 관리단.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청구를 해요. 그럼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주체하고. 그죠? 청구권이 좋아. 보증금권이 있어. 그럼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또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합의가 있어야 돼요. 협의. 협의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쌍방이 이거 기다라고 판정을 해줘야 다음이 진행돼. 협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여서는 협의예요. 여기서는 협의가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감정도 할 수가 없어요. 둘이서 누구하고 사업주하고 임차인 대표나 이제 협의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약정을 해야 돼요. 협의가 돼야 진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진단은 이제 진단 업체가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겠죠. 그분들한테 진단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법에서는 협의를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협의하면 20일 안에 기간은. 그런데 이 협의를 했어요. 합의네, 합의. 정확한 표현은 합의. 합의를 했으면, 그래도 둘이 합의를 했는데도 네 건에 내 건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다가 감정을 또 의뢰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정을 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 업체를 통해서 보는 거죠. 절차가 이런 겁니다. 절차 눈은 속으로 기억나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은 결국은 먼저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사업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있어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하자 분쟁 조정 나오겠죠. 담보 그러면 어찌 됐든 합의하고 종료 다 끝났어요. 그럼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어떤 절차를 갖느냐. 일단 사업주체 측에서 종료라는 건 먼저 알려야 되겠죠. 그죠? 만료 30일에 끝납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이게 없었어요. 30일 끝나고 가만히 있어. 끝난 지다. 얘기도 안 해. 그럼 관리주체도 몰라. 막 소장 바뀌고 뭐 직원도 막 바뀌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기간 넘으면 하자 청구를 못 하잖아요. 난리 났죠. 뭐 위탁업체 다 바뀌고 다 바뀌는 거 그때는 막. 그 법으로 강요했죠.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업주체는 통보해줘라. 만료되니까. 만료될 때는 이런 것들이 청구 소멸이 되니까 하십시오라고 해줘야 돼. 의무사항으로 넣었어요. 어디다가 입주자 대표와 임차인 대표에다가 완료 언제가 완료니까 다시 한번 청구권 소멸되니까 확인하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저 때도 10년차 됐는데 뭐 저도 몰랐어요. 넘어갔어. 대표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 초임 때 근데 10년차더라고. 그 증권보니까 있어. 대표들은 지금도 몰라. 대표들은 나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무조건 30일 전에 사업주체에서 끝나니까 한번 좀 확인하셔서 청구하십시오. 소멸됩니다. 얘기를 사업주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입주자 대표 입대하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걸 20일 동안 개시를 하죠. 예. 공용 부분에서 보수 청구를 하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것도 사업주체에서는 통보하죠. 서면으로. 그 다음에 이의 제기를 하죠. 30일 안에 서면으로. 하면 30일 안이죠. 그래서 전유 부분 입자 부분에서 20일 마지막에는 20일 또 개시하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그러나 공용 부분에서 입자 5분의 1이 아닙니다. 반대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아까는 입자의 3분의 과반수였잖아요. 그죠? 과반수는 주민의 과반수면 무조건 따라야 좀 여기서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 대표는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끝나는 절차죠. 이거는 이제 문제로 보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로 보시면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자 보증금. 자, 하자 보증금은 공사 끝나면 준공이 되면 하자 보증금을 하죠. 자, 보세요. 절차. 사업 주체는 사용 검사권자에게 없잖아요. 사람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 검사권자한테 시장 군수구청장이었죠. 그분들한테 같이 공동명의를 하죠. 그러나 입주자 대표 구성되면 명의 변경을 해주죠. 입주자 대표에다가 입주자 대표는 그거를 관리 주체에게 보관하라고 하죠. 이게 절차죠. 그러고 나면 이 용도는 하자 보증금 용도는 뭐예요? 요 때서 요거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얘는 2천만 원 과태료니까 얘는 요것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런 거 몰랐을 때는 대표에서 막 썼단 말이에요. 수선 유지비도 막 쓰고 장기선 충당도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자를 써야 되는데 막 쓰다 보니까 법으로 딱 해서 이 네 가지 외에는 못 씁니다. 쓰면 과태료 2천만 원 딱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자료 판정됐을 때 판정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됐을 때 조정비용, 그 다음에 재판됐을 때 비용, 그 다음에 진단 결과 사용하는 비용, 하자 보증금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요 네 가지 용도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서류하고 보수 비용하고 어디가 예치기간 없나요, 여기? 보증서 발급 기간에다가 주죠. 나 이래 쓸 거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면 뭐요? 이 돈은, 돈이네요. 이 돈은 입주자 대표 회장과 인감 두 가지죠. 아까는 하나만 통장 관리를 하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돈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증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돈 들어올 때는 복수 인감 쓰라는 거예요. 반드시.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장이 직인이지만 이거는 두 가지 쓰라는 거예요. 왜? 써버리니까. 2천만 원 내고 쓴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복수 인감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 우리가 쓰고자 할 때 보증서에다 발급기관 뭐 대한보증이나 뭐 보증회사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하죠. 그러면 보증회사에서는 대표에다가 30일 내에 이 지급한 것들을 통보를 해요. 어디에서 뭐가 지급되고 뭐지 사용 내역들을 보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들은 입주자 대표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서에게 30일 사용한 다음에 30일 동안 나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오다가 사업 주체까지 해도 하자 보조 얘네 돈이잖아 원래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30일 동안 다 이런 내역들을 다 보내줘야 되죠.
지금 법으로 딱 강화돼서 여기밖에 못 써요. 그리고 나서 반환하죠. 쓰고 남았어요. 근데 그 저 순차적으로 쓰죠. 10년이잖아요. 최종 2년, 3년, 5년, 10년이었잖아요. 하자가. 그러면 2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15만 원은 돌려줘야 돼요. 근데 중간 썼어요. 그럼 안 쓴 거는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3년 지났어요. 40%. 그 다음에 5년 지났어요. 25%.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20% 다 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안 썼으면 다 줘야지. 썼으면 안 줘도 되고. 자, 요거 외워야죠. 2년, 3년, 5년. 무조건 나오는 거야, 얘는. 어떻게 외울래요? 자, 보세요. 자, 2년, 3년, 5년, 10년 알죠? 2년, 3년. 자, 둘 더하면 뭐예요? 5죠? 15년. 4 더하면 20이죠? 20년. 5 더하면 25. 나머지 40. 예? 다시 한번 갑니다. 둘 더하면 5죠? 그 15년. 다 더하면 마지막에 20. 그 5년 더하면 25. 나머지 40. 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네. 근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네? 2년만 외워도 되는데, 네.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외우셔. 저는 그렇게 외웠어. 근데 안 잊어버리더라고. 어느 날안 잊어버리더라고. 나한테 돌아보면 잊어버리는데. 자, 어찌됐든 절차 그렇습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누가 하죠?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사자가 신청하죠? 보시면 알것 같고. 뭐 입주 대표 임차인 사업 주체가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하겠죠. 사업 주체 설계자 감리자도 하겠죠. 내 책임 아닙니다라고 막 하겠죠. 그죠? 보시면 될것 같고. 위원은 50명. 3급으로 돼 있죠. 우리는 4급. 그죠? 4급. 그리고 사모자는 7명. 6년. 저쪽은 주황은 3명. 그죠? 10년. 관리사무소장 10년. 10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분과위원회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좀 기억 좀 하세요. 500세대 이상 500세대입니다. 미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3명이냐, 5명이냐, 9명이냐라고 좀 연관을 지으시면 9명부터 시작하죠? 15명. 그다음 소위원회는 전문가로서의 몇 명? 3명에서 5명. 3명, 5명. 조정기간은 60일. 공용 부분은 90일. 하자, 삽입기간 하지 않는다. 요것도 우리 여기 숫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비용 부담은 당연하죠. 여기서 정해주겠죠, 그죠? 그죠? 정해주죠. 진단은, 하자 진단은 자기네끼리 협의했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정해준 거고. 아까 하자 진단을 먼저, 하자냐 아니냐를 먼저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협의할 때 비용 부담까지 다 협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여행들이 먼저 정해주죠. 비율대로. 자기네끼리 한건 따로 하지만 일단 정해주죠. 비율은. 요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장기선 충당금 나오기는. 이게 이제 제일 어렵죠. 그 제일 쉬워요, 저는. 장기선, 이게, 어? 잠깐만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30%. 장기선 조금 볼게요. 다시 하고 켤게요. 저 교재를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였죠? 장기선 충당금이었죠? 교재 125페이지 보여야 되죠. 자, 교재 보고 설명할게요. 자, 장기선 계획의 수립 대상은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 의무 관리하고 틀려요. 의무 관리는 300세대에 150세대 승중 지동이었지만 150세대 빠지죠. 승강기하고 지역 난방, 중앙 난방 무조건 들어가고 동일 건축, 주택 외에 이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죠. 주상복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에 근무한 소장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거예요. 몰라가지고. 우리 단지에도 보면 우리 회사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문의를 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쉬워요. 장기선 충당금이. 네? 그렇죠. 그럼 저를 만나는 거죠. 네. 다음 주 제가 화요일 날도 이제 강의 가야 되는데, 자, 수립 제출 인계입니다. 사업 주체는 리모델링 하는 자,
공동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뭐죠? 수립을 하죠. 그죠? 수립이에요. 장기전 수립, 최초 수립은 누가 한다고? 사업 주체하고 리모델링자가 먼저 하죠. 그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수립하면은 그분들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관리 주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립은 뭐가 된다? 사업 주체하고 리모델링자가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그거를 누구한테 내요? 사용검사권자, 시장군수구청에 주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 그거에 대해서 보완, 잘못된 거는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받아보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장군수, 이건 아닙니다. 다시 발열을 시켜버려요.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이게 뭐야? 다시 보냅니다. 사업주체에. 그 사업주체 다시 정확하게 만들어 옵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시작. 그 수립 기준은, 국토 불용으로 하죠. 그 다음에 교체 시기 마찬가지로 국토 불용으로 하죠. 그 다음에 전면 주기 30년 보시면,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전면 주기 발전기 5배수관은 암기범 발주. 25년은 5배수관 필요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수관 관관 변압기 보안 등 고가 수전은 두 문자 따서 오피스 소변 보고. 그다음 20년 아파트 아스팔트 싱글 고분자 시트 금속기와 이끼 계단 논슬립 단지 공용 시스템 장비 수압 펌프 보일러 동력반 배전반 변전실의 수전반 감지기 수신반 울타리 가스 배관. 요거는 두 문자 따서 아시금 계단 소동 배수 감지 울 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15년은 안 보셔도 되고, 10년 차 볼게요. 10년 차. 급수 펌프, 배수 펌프, 홈 네트워크, 난방수납 펌프, 급탕 펌프, 환기 팬, 가스 밸브, 자전거 보관소, 주차 차단기, 모르타르 마감. 그래서 암기 보면 급배기 순환 벨 자주 마모. 그다음에 9년 차 딱 하나 있어요. 보일러 수관 보수로 보면 되죠. 마지막 5년 차. 보안 방범 시설. 안내 표지판, 외부 수성 페인트 7, 내부 도료 7, 와이어 로프. 그래서 두 문자 보안 7 도화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검토. 장기선 검토는 입주자 대표 관리 주체는 3년마다 해야 돼요. 누구와 누구? 입주자 대표 관리 주체예요. 두 사람이에요. 3년마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사항들을 기록 보관해야 된다까지. 조정하는 똑같이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는 장기선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한 후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조정주기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경우에는 입주자의 가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교육 실시 보겠습니다. 교육 실시.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교육 실시는 주체는 누가냐?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장기선 교육 조정을 합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장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죠. 뭐에 대해서? 비용 산출, 공사 방법, 그 다음에 바뀐 것들, 내용들. 전에 147개 항목에서 73개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반 이상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작년에 바뀌었어요. 자, 요율. 장기선 충당 요율 정리 금액을 보면, 장기선 충당 요율은 각 단지별로 아파트 내구 연한에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왜? 사안이 다 틀릴 거니까. 그래서 관리규약을 정하고 그 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정한다. 요 문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근데 제가 질문으로 다시 한번 그거 인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 분양 전에는 특별수선 충당금 요율을 적용한다. 요 설명도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사용은 장기선 충당금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조종, 하자 진단, 감정 비용. 요럴 때는 주민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장기선 계획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사용 절차는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입주자 대결을 장기선 계획과 입주자 대표 의결에 따라서 사용해라. 두
두 가지 제도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장기적 충당금 사용은 여러분대로 표대로 보시면 총액 공급 면적 12달 계획 기간 공급 면적 나누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특별수선 충당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대상자가 틀리죠. 그죠? 장기적 충당금은 300세대 이상 숭중지동이고 특별수선 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인데 숭중만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구 연한에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하지만 이쪽은 특별수선 충당 임대 쪽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만분의 1, 만분의 4. 그래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만분의 1, 만분의 4죠. 만분의 4. 기타는 만분의 1. 절차는, 사용 절차는 입주자 대표 의결인데 이건 여기는 특별수선 충당은 시장구수구청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되죠. 사용한다고. 그 다음에 명의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시장구조청의 명의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용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특별수선 충당금은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장관에게 보고하죠. 날짜 보시면 1월 31일 7월 31일까지 하고 그 다음 달 2월 15일 8월 15일까지 시도지사가 보고를 하죠. 그 다음에 적립은 사용검사일이 지난 1년이 지난 다음 달 다음 연도에 속한 달부터 적립을 하죠. 매달 제가 PT가 지금 다운돼서 이렇게 했는데 교재 문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